내 어항이 과밀인지 확인하기. 많은 물생어린들이 어항의 과밀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크기가 작은 어항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물생활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공격의 대상이죠. 사실 국내에는 어항의 과밀과 관련된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오랜 기간 물량 4리터당 5cm 내외의 물고기 한 마리가 공식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이 수치를 대입해보면 보통 집에 있는 두자 소폭 어항의 물량을 60리터로 잡았을 때 카디널 테트라 15마리가 적당한 마리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어항이 초과밀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준에 중요한 허점이 있는데 3cm 내외의 카디널 10마리와 30cm 내외의 오스카 한 마리의 총 길이는 같을지라도 뿜어내는 배설물과 먹이양 그리고 활동 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크기의 어항이라도 엿과기의 종류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심지어 카디널과 비슷한 크기지만 활동 반경이 10배는 넓은 제브라 다니오의 경우도 예외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물량 4리터당 소형 물고기 한 마리가 적당한 마리수다라고 하는 방법은 해외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밀 여부를 따질 때 수질 테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평상시 수질이 암모니아 0ppm, 아질산염 0ppm, 질산염 40ppm 미만으로 유지되는 어항이죠. 어항 속에 충분히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고 수초도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질산염이 40ppm을 넘는다면 과밀인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어항에 물을 자주 갈아줄수록 더욱 많은 물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열대어 양어장에 가보면 두자 광폭이 채 안 되는 수조에 100여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안쪽에는 콩돌 하나만 덩그러니 달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어장의 수조들은 왜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 종에 따라 매일 혹은 2일에 한 번은 50에서 90% 가까이의 환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초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물고기를 사육할 수 있는데 수초는 어항 속의 질소 화합물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느리게 자라는 음성 수초보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유경 수초가 질소 폐기물 제거 속도가 빠릅니다. 정리하면 어항의 과밀 정도를 확인하고 물고기 추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질산염 수치 4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항 크기 대비 물고기가 많아 보여도 위 수치를 넘지 않으면 과밀로 안 보는 것이죠. 40ppm 이하의 수조에서 물고기를 추가할 때 반드시 추가할 생물의 최대 크기를 생각해야 하고 추가된 마리수에 따라 물갈이, 양이나 주기 및 수초의 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존 주 1회 20% 물갈이로 40ppm 이하가 유지되었다면 생물이 추가되면 추가된 만큼의 다른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옅은 생물이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2에서 3주간은 연속해서 질산염 수치를 측정하고 수치를 40ppm 미만으로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면 또 추가를 하든지 멈추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물갈이를 하더라도 어항의 질산염 수치가 40ppm 이하로 유지되는 수조라면 과밀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항을 보고 이거 어항 대비 과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말고 이 수조 질산염 수치가 40ppm 안 넘고 유지가 되고 있나요? 노하우 알려주세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어항의 과밀 여부 확인하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